네. 안승찬 기자님이 오늘 또 재밌는 소식 갖고 오셨어요? 예. 그 재생 플라스틱 관련해서 뭐 이제 플라스틱은 요즘 뭐 다시 쓰자 이런 분위기가 많으니까 재생 플라스틱을 좀 많이 쓰자.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게 재생 플라스틱 가격이 정말 급등하고 있는 요즘 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재생 플라스틱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어요? 그 환경부에서 이걸 항상 고시를 하거든요. 가격을 집계를 해서 하는데 압축 페트라고 해서 왜 이제 페트병 모아서 이렇게 네모나게 압축시킨 거 있잖아요. 정사각형 예.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근데 그게 1kg당 현재 한 319원인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게 한 50% 이상 오른. 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페트병 모아서 꽉 압축해놓은 거. 꽉 압축해 놓은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뭐 많이 오른 게 아니고 그 폴리에틸렌이라고 PE라고 하죠. 네. 비닐봉지 주로 많이 만든 PE라든가 저 병뚜껑은 이제 폴리프로필렌 PP. 요것도 그런 것들은 이제 깨끗하게 이 빈 병들에 있는 걸 분리해서 깨끗하게 네. 씻어가지고 그걸 다시 녹여서 또 써요? 네, 녹여 쓰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건 이제 재생 플레이크라고 하던데 플레이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래처럼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파는데 그것도 이 가격도 작년보다 한 16% 17% 이렇게 올랐다. 지금 올랐는데 그래서 국내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새로 그러니까 석유에서 석유화학 거쳐가지고 플라스틱 새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재생 플라스틱 가격이 더 비쌀 정도로 네. 이상한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재생 플라스틱 가격이라는 건 보통 유가하고 연동이 되죠. 유가가 낮으면 그렇죠. 가격이 싸잖아요. 이왕이면 새 거 쓰자. 품질도 좋고. 그렇죠. 원유로 바로 만들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유가하고 보통 연동이 많이 되는데 요즘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가를 새 걸 쓰느니 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재생 플라스틱 써보자 해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ESG 뭐 이런 추세가 있으니까 서로 선언적으로 우리는 재생 플라스틱 얼마 씁니다. 네. 어디다 씁니다 하고 수요가 하도 몰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그러니까 원래 중고차 가격은 새 차 가격에 연동해요. 네, 그렇죠. 새 차 살라다가 아, 약간 부담은 되고 어디 없나? 뭐 이럴 때 중고차 사니까. 최근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하도 밖에 뭐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중고차 사자. 너도 나도 몰리니까 중고차 가격이. 그래, 그래서 중고차 가격에 가끔은 새 차 가격을 건드리기도 하고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재생 플라스틱은 그렇다고 새 거를 새 거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이상 급등이죠, 사실은. 아니, 이게 비싸면 새 걸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최근에 ESG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싸더라도 재생 플라스틱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현대차의 전기차의 아이오닉 5라고 있잖아요. 네. 뭐 거기에도 재생 플라스틱 많이 쓴다고 막 되게 광고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 실내에 이제 뭐 사실은 재생 플라스틱의 품 이거 아니고 이 전 사진은 혹시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별건 아닌데 이 뭐 시트를 싹 감싸는 직물 예. 하고 팔걸이 직물 요거를 다 우리는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재생 플라스틱이다. 여기에 한 생수병 32개 정도가 차 한 대당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 무슨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죄송합니다. PD님이 수동으로 지금 해야 돼가지고 이건 삼성전자 이 그냥 겉에 뭐라고 할까요? 휴대폰 감싸는 케이스인데 요것도 케이스가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네. 제가 요즘 상태 안 좋습니다. 케이스. 예. 이게 무슨 덴마크 회사랑 협동해서 만들었다는데 이것도 재생 플라스틱 빈 페트병을 모아다가 500ml 페트병 하나면 저 케이스를 두 개로 만들 수 있다고.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실로 만들어 가지고 뭐 케이스 이렇게 만드는 사례들도 많고 뭐 LG전자 같은데도 최근에 텔레비전 외관에 있는 그런 플라스틱도 한 30% 우리가 의무적으로 쓰겠다. 뭐 이렇게 예. 기업들이 하여튼 서로 막 경쟁적으로 요즘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생 플라스틱. 왜 옷도 요즘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들 많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아, 그 환경 프리미엄까지 들어가서? 그럼요. 만들기도 어렵고 사실. 만들기도 어렵고 지금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네. 재생 플라스틱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금 계속 연도별로 플라스틱 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얼마 이상 꼭 재생 플라스틱을 쓰세요. 이렇게 써라. 권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권고 대상 제품이 뭐였냐면 비대하고 네. 자동차 부품이에요. 아. 마치 오늘의 식당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은 괜찮은데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다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데 올해 새로 들어간 게 비대하고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래서 5% 이상은 꼭 재생 플라스틱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환경부에서 뭐를 하냐면 이제 검사를 해서 네. 제대로 안 한 애들은 이건 뭐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잘 못한 애들은 이제 발표하는. 이 회사는 잘 못 지켰습니다. 아, 일르는 그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 기업들이 열심히 더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우끄럼길 게 아니라 이러면 재생 플라스틱을 좀 더 수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고. 그럼요, 그죠? 그럼요. 지금 그 내년부터인가요? 하여튼 그 수입되는 재생 플라스틱도 좀 수입을 잘 제한하려고 하거든요. 국내에서 할 땐 최대한 수거를 많이 해서 많이 쓰도록 이 생태계를 좀 만들려고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들도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LG화학이라든가 뭐 SK지오센트릭 이런 회사들은 네. 앞으로 재생 플라스틱 사업에 뭐 5조를 투자한다, 10조를 투자한다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 발표도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담배꽁초 있잖아요. 담배꽁초 그 필터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이런 네. 플라스틱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예. 그걸로 뭘 만드냐면 그 요즘 뿔테 안경 이런 원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가볍고 딱딱한 뭐 네. 그런가 봐요. 네. 그 뭐 가구도 만들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이 담배꽁초에 있는 이 플라스틱을 잘 모아다가 네. 담배꽁초 그냥 버리면 환경에도 가뜩이나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담배 회사한테 그거를 수거하는 비용까지 부과하는 그런 법도 통과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국내에서도 최근에 뭘 했냐면 환경부가 이 서울 강북구하고 시범 사업을 했는데 너희가 담배꽁초를 모아오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재생업체한테 주겠다 하는 건데 얼마를 주냐고 물어봤더니 네. 1g당 20원을 준대요. 얼마야 그러면? 그 얼마나 열심히 담배꽁초를 엄청 많이 주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1kg면 그래도 2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최대 한 6만 원 정도까지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요런 거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환경도 좀 정비하고 예. 그 담배꽁초에 있는 플라스틱을 재생하고 해서 잘 되면 전국적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환경부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친환경이니까 네. 일단은 박수 쳐주고 넘어가는데 네.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 그냥 원유에서 플라스틱을 뽑는 거하고 플라스틱을 재생해서 하려고 모아서 수집하고 맞아요. 씻어내고 자르고 네. 녹여서 다시 만드는 거 맞아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에너지나 탄소하고 생각해보면 친환경이 진짜 친환경인지 물론 이제 그거 그렇게 재생 안 하면 어딘가에 묻거나 또 태워야 되는 문제는 맞아. 있는데 그거 태우면 열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거 이제 뭐 이거 못 태우고 계속 이걸 활용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태워서 운영하는 발전소나 이거는 또 석탄 태워야죠. 뭐 그렇게 돌아가면 계산 다시 하면 뭐가 친환경인지는 사실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재생 플라스틱이 사실 품질이 좋지가 않잖아요. 아주 고순도로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요즘 그거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네. 혹은 완전히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다시 만드는 막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복잡할 것 같긴 한데. 네. 특히 이거 저 부유학 뭐 분별하는 과정에서 물로 뭐 소금을 물을 굉장히 쓰더라고요. 해가지고 띄우고 밑으로 가라앉고 막 이렇게 분해한다고 하잖아요. 네. 좀 담배꽁초도 어쨌든 담배꽁초에다 이제 플라스틱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주워 보시면 뭐. 네. 일단은 뭐 칭찬하는 걸로. 네. 예. 하나은행이 전세 대출 안 해줍니까 오늘? 야 이것도 요즘 전세 대출 난리잖아요. 네. 사실은 정부에서 전세대출이라는 게 약간 뜨거운 감자처럼 워낙 많이 늘어 전세대출 받는 사람 많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요즘 가계대출 줄이고 있으니까 예. 뭐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들이 많으니까 괜히 했다가 욕먹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정부의 고민인데 네. 그 오늘부터 사실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오늘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신규 전세 대출 말고 연장할 때 전세 대출 계약 연장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4억에서 5억이 됐다. 그럼 1억이 늘어나도 예. 그냥 그 계약서 주면 5억까지 전세 대출
해줬는데 해주죠. 예, 예.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KB 국민은행은 늘어난 1억 원에 대해서만 전세 대출을 해준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시행된 건데 제가 오늘 이리저리 좀 물어보니까 이 KB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우린 결정했다고 하는데 네. 이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전세 대출? 네. 다른 은행들도 이런 좋은 방안을 널리 널리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은행들을 불러서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나온 얘기는 하나은행도 아마 뭐 하나은행은 오늘 공식적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는 얘기하던데 다음 달 정도부터 아마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KB 국민은행 비슷한 방식으로 전세 대출 한도를 좀 줄일 것 같고 하나은행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왜냐하면 뭐 전세 대출 수요라는 건 있는데 KB 하나 막으면 또 다른 은행 우리 은행 어디로 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연쇄적으로 아마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은행들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아 이 전세 대출은 한도도 줄어들고 더 문제는 사실은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 전세대출은 금리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싸죠? 싸죠. 지금 한 뭐 2%, 3%? 3%도 많이 안 넘어가잖아요. 거의. 예. 근데 그게 이제 쌀 수 있는 이유가 나라에서 보증해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 잡으려면 이런저런 근저당 설정 비용 법무사 출동해야 되고 하는데 네. 뭐 어차피 해주는 금액은 비슷한데 이쪽 비용이 많으니 당연히 그렇죠. 전세대출 이자가 싸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대출이라는 건 거의 리스크가 없는. 그러니까 들여다봐도 뭐 특별하게 뭐, 시비 걸 건 없습니다. 이게 뭐 사고 나도 저쪽에서 돈 대신 내주니까 아무 네.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해줬던 게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너무 싸게 너무 많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고승범 위원장 얘기를 미루어 유추해 보면 지금 대출의 거의 100%를 다 보증을 해 주는데 네. 그거를 한 뭐 7, 80% 정도만 보증을 해 주면 네. 은행들 입장에서도 자기 리스크가 20, 30%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럼 요거는 뭐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은 네. 그 리스크에 대한 금리를 좀 얹어서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뭐 결정은 안 됐고 지금 다음 달 초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전세대출 보증한다와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대출 금리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이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갈 것 같고 뭐 한도도 줄인다고 하니까 지금 가을철에 왜 결혼하시는 분도 많고 이사 가는 수요도 많은데 예. 미리 계약해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아주 뭐 지점마다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요즘. 대출 자체가 안 나올까 봐. 안 나올까 봐. 혹은 줄어들까 봐. 그러니까 이, 나 가을에 결혼이 계약돼 있는데 야 일단 집부터 빨리 계약하고 전세자금 대출부터 빨리 받자. 그러게요. 참 이거 참 좀 그렇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뭐 이유도 알겠는데 네.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 이게 항상 서민들부터 문제예요. 아 그럼요. 아니,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요즘 뭐 하도 대출받기 어렵다고 하니까 부모나 친지한테 돈 빌릴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아 그럼 격차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전세자금 내가 돈이 있어도 예전에는 모자라는 금액만 대출받고 네. 이랬는데 요즘은 다 내 돈은 일단 다 세이브해놓고 그냥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일단 받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뭐 그런 수요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전세 이 계약서가 없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라서 그렇죠. 실수요자가 너무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목돈 들어갈 일들이 가끔씩 있어서 그걸 이제 신용대출을 끌어내기도 하고 네. 뭐 전세금은 난 있으나 예비자금이 없어서 좀 전세대출이라도 받아서 이 그 예비자금을 써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안 해주기 시작하면 무조건 대출 많이 받는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받고 여유자금 생겨도 절대 대출은 갚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상식이 되면 쉽지는 않죠. 하여튼 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좀 겨울이 올 것 같다. 예. 이게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 때문에 네. 그걸 좀 잡아보려고 이런 걸 여러 가지 하는 건데 네. 아무튼 대출 저도 오늘 무슨 어디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무주택자겠죠 당연히 네. 청약을 넣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안내를 받았대요. 나 이거 넣어야 진짜 나 이거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중금 대출이 안 되면 돈이 그렇죠, 없으니까 청약을 그렇죠. 못 하고. 그렇죠. 그럼 한 번 근데 당첨이 되면 또 5년간인가 묶기 안 돼. 다 재당첨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청약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네. 또 내년 되면 풀릴 것도 같잖아요. 혹시 또 참 예측 가능성을 줄이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점점 더 생각 우려했던 대로 처음에 농협이 대출 줄일 때는 농협만 그럴 거고 안 퍼질 거다 다른 은행으로는 원래 연말에는 그랬다 그랬는데 그 조금 좀 생각보다는 더 나빠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대출은 갚지 않는 걸로. 그럼 이제 남는 돈이 어디다 굴리지? 그런 거라서. 네, 네. 자, 잠깐 광고 한두 개만 들으시고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일당백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